공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해 수행하는 입장인데 그런 사인을 받는다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해. 그래서 내밀지를 못하는 거. 아, 기호야. 네. 기호 씨는 개인적으로 청소를 조금 줄여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댁이 어디세요? 이쪽이신? 저 밀양. 아, 본가는 밀양이세요? 아재분은 어때요? 따님? 아드님? 딸만 둘. 따님 둘. 예. 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제 두 분은? 고2, 중2. 아, 한참 또 사춘기. 한참 사춘기. 친하게 지내세요? 여기서 생활하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집에 가서 말을 잘 안 하려고. 근데 마음은 경상도남자니까 말을 못해요. 표현을 할 줄 잘 몰라. 저희 아버지도 약간 부장님 같은 모습이 있으세요. 어쩔 수 없이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그때는 전 정말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알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몰랐거든요. 아버지 마음을 따님들한테 더 표현 좀 자주 해주시면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아낀다고, 그러니까 자주 한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1년에 진짜 365번밖에 못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인데 제가 좀 이렇게 주제 넘지만 좀 아니 부탁드리고 싶어서. 아유, 아이고, 유시로.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다.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,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하는 일이 지금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. 가정에서는 그 빵집. 지난 20년간 그는 아빠와 남편이기 전에 먼저 소방관이었습니다. 그 결과 지금 최고의 소방관으로 활동하게 됐지만 이제는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빠로 먼저 불리우고 싶습니다. 은성이 안녕. 오빠 누군지 알아요? 네, 맞아요. 저보다 아버님이 훨씬 더 힘드세요.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. 아빠 마이크 달았대. 아빠 착하게 하래요.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. 그럼 내일 와요? 내일도 못 가. 내일 못 가요? 그래요. 어디 가 지금? 근데 기차 타러 오지.
김한성, 김한성, 김효균.